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꾸님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년맞이 잘 하셨죠? 오늘의 영상은 저희 제라늄을 하나하나 요즘 삽목이 잘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거를 자를 게 있을까 싶어서 잘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단풍이 들은 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 한 7, 80여 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단풍 든게한 6, 7개의 화분이 보여서, 제가 왜이 단풍이 드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을에는 나뭇잎이 노랗고 붉게 단풍 드는 이유가 잎을 추운 겨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게 잎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줄기에서 영양분을 계속 보내지만 잎은 이미 온도차가 큰 겨울을 대비해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거래요. 되게 똑똑하죠? 보기에는 이렇게 제라늄이 단풍이 들면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계절 자외선이 필요한 꽃이 피는 제라늄에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왜냐면 꽃을 피울 수가 없거든요. 뿌리가 줄기를 통해 올리는 영양분을 자외선을 흡수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자외선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실을 한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저장한 제라늄은 초록초록하고 파릇파릇하고 예쁘답니다. 흙이 산성화가 돼서 비료를 흡수하지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럴 때는 영양이 충분한 흙으로 분갈이를 하세요. 여기 보면 요 제라늄은 엄청 건강하고 파릇파릇하죠. 제라늄 이파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고 파랗고 초록초록하고, 그리고 이파리가 싱싱한 게 느껴지시죠? 이런 게 건강한 제라늄인데, 저희 집에 단풍 든게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단풍 드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함께 알고 공부하는 시간인 거예요. 흙이 산성화돼가지고 비료를 바로 흡수하지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영양이 충분한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위에 부분 흙을 조금 걷어내시고 영양분이 있는 흙으로 복토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교차가 심해지는 추운 날씨인 겨울에는 더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문 쪽에는 저온에 강한 리갈 제라늄을 배치해 주시고, 조금 결로 현상 같은 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비닐 커튼을 쳐서 창문 틈새로 스미는 바람을 차단시켜서 냉해와 동해를 피해 주고 있어요. 물론 또 그런 게 있어요.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조금 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성가시긴 한데,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두 가지를 다,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커튼을 아주 길게 잘라 갖고 와가지고 창문 틈새를 걷어서 더 이상은 찬바람이 스미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제라늄은 건강하신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조금 약간은 목질화되어 가는 제라늄들이 이렇게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분갈이할 때 빼먹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다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해주셔야지 되는 게 우리 꽃집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참 이쁘죠. 왜냐면 단풍이 들어서 꽃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양분이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라늄 이파리가 겨울에 단풍 드는 이유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셨죠?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해주시고 분갈이 하시기가 조금 그렇다 싶으시면 위에 흙을 손가락으로 살살 걷어서 어느 정도 덜어내 주신 다음에 영양가 있는 새 흙으로 복토를 해주시고 영양 알갱이, 영양제 알갱이를 올려주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댁에 제라늄들은 어떠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안녕한 제라늄들을 보기 위해서 식집사 저희들은 오늘도 열심히 애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조금 삽목을 좀 많이 했는데 삽목이 진짜 요즘 잘 되네요. 저는 주로 지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삽목을 많이 했었는데 지피보다는 올해는 제가 거목산업사에 삽목 전용 토를 사가지고 내돈내산이에요. 그걸 사가지고서 삽목을 해놨는데 뿌리가 제법 많이 튼실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초보자일 때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몰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큰 화분에 아주 크고 대품으로 가지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줬어요. 제가 그때 조금 더 제라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그 많았던 제라늄들을 다 지킬 수도 있었을 때인데 하는 그런 때늦은 아쉬움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올해는 꾸님들 가정에 그리고 또 저희 유치님들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래요. 좋은 일 가득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를 실천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올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꽃 많이 보시고 또 저도 보고 그리고 가드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만복과 그리고 모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늘 희선이네를 사랑해 주시는 꾸님들이 계셔서 제가 작년 한 해 참 많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께 좋은 인연으로 다가서는 희선이네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열심히 분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